자, 등비 수열입니다. 지난번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수열은 일바랑 찾는 게 첫 번째야. 알겠어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바랑은 구할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로 외워서 정리하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내가 그렇게 풀진 않았지만, 맞죠? 알고는 있어라 했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등비 수열이 뭔지부터 일단 봅시다.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하고 다른 게, 등차 수열은 공차라는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하거나 또는 계속 빼서 정리됐죠. 맞지? 자, 등비 수열은 공비라고 합니다. 자, 그 공비는 어떻게 한다? 계속 곱하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또는 나누기도 상관없죠. 나누기도 곱하기의 역수니까.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 이 등비 수열이에요. 자, 여기서는 1, 2, 4, 8, 다음에 당연히 뭔지 알 겁니다. 16이라는 거 맞죠? 2를 계속 곱해서 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항상 초항과 뭐를 알아야 된다? 공비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항이 초항 A, 맞니? 자,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공비를 R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A에서 R 곱한 값이니까 AR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항은요? 여기에서 또 R을 곱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AR이 제곱이 될 겁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번째 항은요? 여기서 R을 한 번 더 곱했기 때문에 AR의 세 제곱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N번째 항인 1번항은요, 얘들의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규칙 찾을 때는 무조건 변수를 찾는 거야. 숫자가 바뀌고 있는 게 변수잖아, 맞지? 그래서 2일 때 1 됐고, 3일 때 2 됐고, 4일 때 3 됐으니까 전부 다 1 빼서 만들어진 식이다 해서 A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항이고, 1번항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나와있는 내용, 1번은 뒤에 나올건데 쌤이 일단 먼저 적었다가는, 등비수열은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열의 형태를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한다. 그리고 n번째 항과 n+1번째 사이의 관계는, 여기에서 r, 공비 곱하면 얘가 나오는거죠. 맞지? 그럼 다시 얘에서 r로 나누면 얘가 나오겠죠. 그걸 적어놓은겁니다. 자, n+1번째 항은 n번째 항에서 r을 곱한 것이며, n+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으로 나눠버리면 r만 남을 거다. 됐죠?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뭐다? 등비 수열입니다. 됐죠? 이 부분 어디 갔지? 자, 그 다음 등비 수열의 일반항, 내가 지금 설명 해버렸어요. n번째 항은 뭐다? a 곱하기 r의 n-1제곱입니다. n제곱 제곱 안 돼요. 알겠죠? 어떠한 식에서 숫자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n-1제곱으로 해놔야 안 헷갈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등비중항은요, 등차중항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등비중항은 등비수열의 항이 세 가지를 딱 놔뒀을 때 중간에 있는 항과 양끝에 있는 항들에 대한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봐봐, 내가 첫 번째 항을 A라 하고, 두 번째 항을 B라 하고, 세 번째 항을 C라 한다면, 내가 얘를 표현할 때는 보통 A라 하죠. 얘는 여기에서 R 곱해서 나갔으니까 AR이 될 거고, 얘는 여기서 또 R을 곱했으니까 AR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맞지? 그래서 아, 얘랑 얘들 둘이 곱한 거랑 형태가 좀 비슷한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들 둘이 곱하면 A제곱 R제곱이고, 얘는 AR이기 때문에 아, 중간에 거를 제곱하면 양 끝에 있는 A와 C의 곱이랑 같아지더라. 이게 지금 뭐예요? 등비 중항이에요. 알겠니? 이해됩니까? 자, 쌤이 뭐 별 여기서 얘기는 안 하는데, 산술기하가 여기서 나온 거야.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잖아, 맞지? 산술평균은 덧셈에 대한 평균이고요, 기하평균은 곱셈에 대한 평균이야. 그래서 덧셈에 대한 평균은 뭐예요? 이거였죠. 우리 등비중앙 기억납니까? 곱셈에 대한 평균은 B는 루트 AC에 돼요, B값은. 그래서 얘는 굳이 따지면 AC로 나왔지만 쌤은 그냥 AB로 갈게요. 원래 이것도 등비중앙은 등차중앙도 AC로 나오잖아, 맞지? 근데 쌤 AB로 적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 이거는 우리가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제곱하니까 나오더라는 걸 했는 거고, 그래서 부등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 산술평균, 이게 기하평균. 근데 여기 변할 때는 우리 그냥 2 곱해서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버렸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등비중앙은 B제곱은 AC다, 이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바로 갑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등비수열, 등차수열 나왔다. 무조건 일반항입니다. 알겠어요? 1번 문제 봅니다. 자, 1번 보면 N번째 항이, 자, N번째 항이 이거래요. 이 말은 일반항이 4 곱하기 2에 1-2N제곱으로 나왔다는 거잖아. 지금 일반항을 준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고 나왔는데 솔직히 그냥 구하려고 하면 첫 번째 항은요 그냥 뭐 하면 돼요? 1집어 넣으면 돼요 얘네. 맞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의 형태 A 곱하기 R에 N-1제곱의 형태를 바꿔넣어서 풀 겁니다. 쌤은 어차피 이 문제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1집어 넣으면, 자 일단 해볼게요. 1집어 넣지 말고 그냥 올라가는 대로 해볼게요. 이거 다 떨어뜨립니다. 다 떨어뜨릴게요. 얘는 3 곱하기 2의 1제곱은 2죠. 맞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제곱이죠. 맞니? 얘는 6 곱하기, 자,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뭔데요? 4분의 1이죠. 제곱의 역수니까.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이 돼요. 맞니? 근데 내가 얘기했어. 일반항의 형태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나온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n-1제곱으로 하려면 여기에 4분의 1이 n개 곱해져 있는데 여기서 4분의 1 하나 빼주면 되죠? 여기서 4분의 1 하나 빼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의 n-1제곱이 됩니까? 하나 빠졌으니까. 그 빠진 거 마음대로 없애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앞에 붙여줘야죠. 그러면 4분의 1, 여기서 있는 4분의 1 하나 빼서 요렇게 줘버리면은 4분의 6이 돼버려요. 맞니? 이렇게 돼버리면 똑같은 식이 되죠. 끝났습니다. 이때 나오는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고요? 초항이라 부르고요. 여기 나오는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얼마 돼?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고요. 공비는 4분의 1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일반항의 형태를 알아놨을 때는 문제가 그냥 거저주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일반항을 찾아야 되죠. 자, 얘도 나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2고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60인 등비수열에서 라고 나왔어요. 딴 거 치우고 뭐부터 찾자? 일반항. 맞죠? 자,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은 요거를 이제 바꿔 적으면 공비는 R로 표현한다 했죠? 그럼 R이 마이너스 2입니다. 맞죠? 그 다음 여섯 번째 항은요 우리 일반항 힌트로 가볼게요. 첫 번째 항은 A였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R을 곱했기 때문에 AR입니다. 세 번째 항은 AR제곱이죠. 등차수열은 일반항하고 비슷하죠. 등차수열은 첫 번째 A지만 두 번째는 A 플러스 D, 세 번째는 A 플러스 2D, 맞지? 여섯 번째는 A 플러스 5D. 근데 얘는 여섯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다섯 제곱이죠. 맞죠? 자, 이게 얼마 나왔다? 100, 마이너스 160 나왔고 문제에서 R이 마이너스 2예요. 맞니? 마이너스 2 여기 집어넣으면 연립할 수 있죠? 자, 연립하면 A 곱하기, 자, 마이너스 2 다섯 번 곱하면 마이너스 32가 돼버려요. 이게 마이너스 160이죠. 양변에 마이너스 32로 나눠버리면 A는 5가 됩니다. 됩니까? 자, 일단 답은 나왔어요. 첫 번째 항 구하라니까. 근데 일반항 구해야죠. 자, N번째 항은요 5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거든. 마이너스 2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n-1제곱 이렇게 표현해준거 문제 적어야 돼요. 항상 일반항부터 구하고 정리해야 안 틀립니다. 그 다음 19번 봅니다. 19번 보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차피 등차수열에도 연립을 했어요. 맞죠? 등차수열에서는 연립 방식을 어떻게 했어요?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식을 다시 더하기 빼기로 연립했어. 근데 얘는 등비수열 자체는 곱하기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식 나와있는 두 식을 일반적인 나눗셈이나 곱하기로 연립을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요 내용 한번 적어볼게요. 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초항 더하기 두 번째 항 했더니 60입니다. 이 말이죠. 맞죠? 자, 요 내용 정리해 볼게요. 요 내용 정리하면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은 얼마다? 240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맞죠?
자, 이거 두 개를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인수분해 하세요. 자, 예, 봅니다. A로 묶으려면 1 플러스 R이 얼마다? 60이죠. 맞지? 얘는 공통인수 뭐 있어요? AR 제곱 있습니까? 얘 AR 제곱으로 묶어낼게요. AR 제곱으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이 240이다가 나와. 맞니? 근데 여기 나와있던 A 1 플러스 R 자체가 60이라면 그러면 요 빨간 애로 줄 끊어놓으면 60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R 제곱이 자동 4라는 걸 알아요. 얘들 둘이가 60이니까 60 곱하기 4야 240이 되잖아. 맞니? 그러면 R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또는 R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문제에서 R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둘 다 가져가야 돼요. 자,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R이 2라고 가정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A값 구할 수 있어요. 맞지? R에 2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3 되죠. 얘가 3이면 A는 얼마 돼야 돼요? 20 돼야 되죠. 또는 R이 마이너스 2라면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돼요. 마이너스 1이랑 A 곱했더니 60 됐다. 그럼 A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60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됩니까? 민재 지금 졸고 있어가 될 게 아닌데. 그 다음 봅니다.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이고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8이다. 공비가 응수다. 자, 다음 등비수율 이렇게 나왔죠. 일단 일반항부터 찾읍시다. 자, 조건을 따져갈게요. 두 번째 항은요 A 곱하기 R로 표현합니다. 얘가 마이너스 12래요. 맞니? 그리고 네 번째 항은요 A 곱하기 R의 세제곱으로 표현되고 얘는 마이너스 108이랍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얘들은 곱셈과 나눗셈이기 때문에 나온 두 식도 곱셈이나 나눗셈 형태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원래는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AR에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는 AR이랑 요거 뜯어내면 AR이랑 R제곱 이렇게 되는 놈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AR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R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R제곱이 9가 되죠. 맞니? 그리고 R은 플마 3인데 공비가 음수라고 나왔으니까 아, 따라서 R은 마이너스 3이 돼버려요. 자, 마이너스 3 여기 대입합니다. 그럼 초항 얼마 돼요? 4 나오죠?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하자? 일반항 구했어요. 일반항은 쌤 초항이 4고요.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n-1제곱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1번 첫 번째 항은 4 그리고 공비는 마이너스 3. 그리고 문제에서 뭐 물었어요? 마이너스 972가 몇 번째 항입니까? 물었어. 그러면 일반항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 마이너스 972가 된다는 말이고 양변에 4로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3의 n-1제곱은 마이너스 243입니까? 4로 약분한 겁니다. 자, 외워요. 3의 거듭제곱의 243은 몇 제곱입니까? 243까지만 외우세요. 알겠니? 5제곱이죠. 3의 4제곱이 81이거든요. 9981이니까 맞지?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의 5제곱 돼야 돼. 그래야 마이너스 243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n-1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되죠. 그래서 n 얼마다? 6. 아, 그래서 얘는 몇 번째 항이다? 제 6항.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죠. 됩니까? 자, 그 다음 다음 등비수열 나왔어요. 자, 일단 찾읍시다. 일반항부터. 초항 얼마예요? 2죠? 초항입니다. A는 2.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갈 때 얼마 곱했죠? 2 곱했어요. 공비 2예요. 따라서 쌤 일반항은요 A는 2 곱하기 2의 n-1제곱입니다. 자, 책에서 보면요 보통 그 초항과 공비의 값이 같으면 엄청서 많이 표현해요. 이렇게. 알겠니? 근데 뭐 구분 지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풀다가 초반에 애들이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초항이 1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n-1제곱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됐죠? 근데 보면 어려운 건 아니죠. 초항이란 말은 애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온 값인데 꼭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실수로. 알겠죠?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야. 자, 일단 일반항을 찾았어. 이 일반항이 이 n제곱이죠. 얘가 뭐보다 커지는 거? 500보다 커진대요. 맞나? 자, 2의 거듭제곱도 다 외워야 되죠.
2의 7제곱이 얼마예요? 2의 7제곱부터 해도 잘 못해요. 2의 7제곱이 128입니다. 맞나? 2의 8제곱은 256. 2의 9제곱은 512. 2의 10제곱은 1024죠. 그래서 500보다 클라고 하면 n은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요? 8점 얼마보다 커야 되죠. 맞나? 왜냐? 이게 얘가 9제곱가 512가 돼. 8제곱은 얼만데요? 256이니까. 맞지? 8점 얼마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나오잖아. 무슨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한다? 아, n은 9구나. 몇 번째 항입니다? 아홉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90은하에 51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수 사이에 넣어서 만드는 거. 이거는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이나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초반에. 자, 이거 나오면 쌤은 풀어줄 때 b에 대한 수열을 따로 만들어서 풀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b1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항이란 말이지.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b2, 두 번째 항이죠. 쭉 가면 마지막 20번, 자, 20이라는 놈은 몇 번째 항이에요? B12입니다. 알겠어요? 1도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개고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 있기 때문에 총 항은 12개예요. 맞지? 그럼 끝났네요. 셋. B1이라는 말은 초항이 B 이라는 거죠. B에 대한 식의 초항은 그냥 B라 적어요. A1 적을 때는 A라 적고 C에 대한 그 일반항의 초항은 보통 C 적겠죠. 자, 그 다음에 B12라는 말은요, 일반항으로 형태를 나타내면 초항 곱하기 얼마 돼요? R의 11제곱이죠. 맞니?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12 집어넣으면. 자, 그래서 얘가 얼마다? 20이래. 그러면 B가 2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아, 요거 집어넣으면 R의 11제곱은 얼마 돼요? 10이 돼요. 자, R값 얼마입니까? 자,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알겠니? 우리가 지수를 배워서 굳이 따진다면 R값을 구할 수는 있어요, 맞지?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지수가 분수로 이상하게 나오겠죠. 근데 그걸 구하진 않아. 분명히 이렇게 줬다 라고 하면, 분명히 보통 이렇게 줬다 하면 요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게 문제에서 줄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잠깐 스톱 시켜놓고 문제 보자. 자, A1은 B2죠. 두 번째 항이지.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내가 B로 다 바꿔놔버렸기 때문에 B2 곱하기 A10은 얼마인데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놈이니까 11번째 항이죠. 맞아요? 얘도 정리해볼게요. B2라는 말은 뭔데요? B 곱하기 R이죠. 곱하기 B11이란 말은 B 곱하기 R의 10제곱이잖아. 맞지? 결론적으로 얘 풀면 B제곱이랑 R의 11제곱을 묶고 있는 문제야. 근데 R의 11제곱은 10이라고 나왔죠. B는 2라고 나왔죠.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10이 되고 답은 얼마 된다? 40으로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R 뜯어내지 마세요. R 뜯다가 망합니다. 자, 그 다음 23번 등비중앙입니다. 등비중앙 우리 어떻게 정리한다 했어요? 등차중앙은 양 끝에 두 개 더한 거랑 중간에 두 배 한 거랑 같다 했고, 등비중앙은 양 끝에 두 개 곱한 거랑 중간에 제곱한 거랑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을 제곱하면 양 끝에 있는 x 플러스 2랑 3분의 x 마이너스 1이랑 곱한 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지? 자, 일단 정리할게요. 풀면 x 7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3분의 1에, 요거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양변에 3 곱하면요, 3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8은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됐지? 이항합시다. 2x 제곱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25x, 요거 이항하면 플러스 50이죠. 맞니? 그럼 요건 2x x, 그 다음에 여기 15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인수분해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하니까 2x 마이너스 5와 x 마이너스 10은 0. 그래서 x는 얼마 돼야 돼? 2분의 5이거나 또는 x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뭐 실수 x가
그냥 실수 X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뭐 점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서 답은 둘 다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4번 별표 칩시다. 24번이요. 실제로 시험 문제도 나오는 케이스예요. 아까 내가 아 문제에서 나오면 초반에 많이 나오는 유형 뭐 이렇게 읽으면 했는데 얘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같이 이제 써먹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요. 자, 조건 잘 찾아야 돼요.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다 구해놔야 돼, 식을. 자, 첫 번째. 양수의 ABC래요. 자, 4AB와 BC64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각각. 그러면, 자, 첫 번째. 4와 A와 B가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나는 등비 중앙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A제곱은 4B가 됩니다. 맞죠? 두 번째. BC64도 B와 C와 64도 뭐다?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등비 중앙 쓰면 센터에 있는 C 제곱하면 64B가 돼. 맞죠? 자, 일단 내가 이걸로 찾을 수 있는 거는 쌤, 얘는 양변에 16을 곱해버리면 16A 제곱이랑 64B가 돼버려요. 맞죠? 내가 왜 16을 곱했을까? 밑에 64B가 나왔으니까. 또는 이걸 16으로 나누면 16분의 1 C 제곱이 되겠지만 분수 나오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아 64B는 16A 제곱과도 같고 64B는 C 제곱과도 같아요. 결론 얘는 뭐하고도 같다? C 제곱은 16A 제곱과 같다. 맞죠? 자, 그럼 내가 이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자, C 제곱이랑 16A 제곱이 같기 때문에 얘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C는 4A가 됩니다. 자, 원래는 뿔만 붙여야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세 양수라고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없어요. 됩니까? 자, 이렇게 나온다고. 됐니? 내가 찾은 거 하나 찾았죠? 또 아직 덜 했어요. ABC는 또 말해요. ABC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그러면 양끝에 단 A 더하기 C는 중간에 있는 거 두 배와 같다. 이렇게 나오죠. 맞지? 그럼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문자가 세 개니까 식이 세 개 나와야 돼. 실제로 식 세 개 나왔어요. 어떻게든 풀 수 있습니다. 끼워 넣어보세요. 알겠죠? 자, 노란색 다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자, 일단 A 더하기 C는 2B예요. 자, C가 지금 얼마야? 4A죠. 그럼 C에다가 4A 집어넣었어요. 됐나?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연립한 겁니다. C에다가 4A 집어넣으면 5A랑 뭐랑 같다? 2B랑 같다. 이렇게 됩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5A랑 2B 같으면 뭘로 정리하지? 이걸로 할까요? 어차피 AB 나와있는 이 두 식이니까. 자, 그럼 이거 64B로 만듭시다. 아, 여기 갈까? 여기로 갑시다. 여기 2 곱하면 되나? 이거 2 곱하면 얼마 돼요? 10A는 얼마? 4B입니다.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얘랑 얘랑 다시 연립하는 거야. 얘들 둘이 연립한 식 갖고 대입해서 문자 하나 줄이고 다시 여기 어딘가에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하지 말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 문자 3개 나왔다. 식 3개 나와야 되는데 식 3개 줬다. 어떻게든 풀 수 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10A가 4B죠. 그러면 4B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이제? 10A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 식이 바뀝니다 이제. 어떻게? A제곱은 얼마? 10A. 맞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0A는 얼마고? 0이고 A를 묶어내면 A 마이너스 10은 0이죠. 당연히 A는 양수이기 때문에 10밖에 안 돼요. 맞니? 자, 이제 거꾸로 다시 가면 되죠. A에 10 집어넣었어요. 그럼 100이가 이거? 그럼 B는 얼마 돼야 돼요? 25가 돼야 되죠. 자, B에 25 집어넣었어요. 어디야? 딴 데 가보자. 여기 바로 가야 되겠다. A에 10 집어넣었어. C 얼마 나와요? 40 나오죠. 문제에서 이 세 마리 싹 다 더하래요. 75입니까? 답은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면 알겠죠? 그 다음 25번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나왔는데 우리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었어요? A-D, A, A+D 맞지? 근데 4개 나오면 어떻게 푼다 했어요? A 제곱 안 돼요. A-D, A 플러스 D. A-3D, A 플러스 3D로 적으라 했어요. 됐지? 자, 근데 얘는 등비수열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인수분해로 풉니다. 얘는 전부 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대부분 인수분해로 정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번 적어볼게요. 새 근을요, 내가 등비 수열 이룬다 했으니까 A랑 AR이랑 AR 제곱으로 뒀어요. 됐니? 자, 등차 수열할 때 내가 공식을 적어줬기 때문에 등비 수열할 때는 공식 적지 않겠습니다. 자, 세 근의 합. 세 근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A랑 AR이랑 AR 제곱이랑 얘를 더하면 6 나오죠. 맞죠? 두 번째. A랑 AR 곱한 거랑 AR이랑 AR 제곱 곱한 거랑 A랑 AR 제곱 곱한 거. 두 개짜리들 묶음입니다. 맞죠? 얘는 중간에 거 9호 그대로 나오죠. 맞지? 그 다음 세 개 다 곱한 거 A랑 AR이랑 AR 제곱이랑 곱한 거 얘는 마이너스 K입니다. 자, 이제 이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자, 정리합시다. 일단 형태로 보면 내가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내라. 그래야 약분 내고 문제 보기 편합니다. 자, 이거 좀 이쁘게 정리합시다. 공통인수 A 있죠? 공통인수 A로 묶으면 어떻게 돼? A에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얼마다? 6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요거 조금만 더 이쁘게 적합시다. 요거 얼마 돼요? A 제곱 R입니까? 얘는 A 제곱 R 세 제곱이죠. 얘는 A 제곱 R 제곱입니까? 아, 이거 맞죠? 자, 그래서 요것도 나타내보면 자, 공통인수는 A 제곱 A 제곱 A 제곱 다 들어갈 거예요. R은 한 개는 들어가 있어요. 최소. 그래서 뭘로 묶어낸다? A 제곱 R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다시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래. 맞죠? 순서는 좀 뒤바뀌었지만 얘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4다. 그럼 이거 두 마리 다시 정리할 수 있다고요. 왜? A에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6이니까 여기에 A 두 개 있지만 한 개는 있죠. 그 한 개랑 얘랑 붙으면 얼마 된다? 6이다.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AR 자체가 얼마다? 마이너스 4 됩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할게요. 쌤, 얘는요 AAA A 몇 개? 3개 R 3개 따라서 얘는 A 3개 R 3개의 값이고요. 얘는 AR을 3번 곱한 거와도 같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나와있는 얘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맞죠? 따라가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를 몇 번 곱해라? 3번 곱해라 해서 얼마 된다? 마이너스 64. 맞죠? 그러면 K값은 얼마다? K는 얼마 나온다? 64. 이렇게 나오면 됐습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 등비수열 활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 등비수열 활용 문제 요거는 모의고사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누가 모의고사 보면 이제부터 이게 언급될 겁니다. 그리고 수토에 나오는 급수라는 것도 나중에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 가지고 풀면 이 문제는 시험의 단골 문제고 그리고 시험 단골 문제일 때 쌤이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초반에 보면 어려워하죠. 왜? 일단 문제가 더럽게 길어요. 두 번째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못 알아먹게 나오죠. 세 번째까지만 해도 빡치는데 열 번째 끄고 하래. 그러니까 이미 힘들다는 거죠. 맞지? 자, 무조건 규칙성입니다. 자, 엄청 중요합니다. 얘는 모의고사에서 거의 단골 문제고요. 그리고 내신 문제에서 자, 학교에도 생각해봐.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면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에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 학교 애들이 성적이 좋아집니다. 맞죠? 자, 이런 문제는요 항상 첫 번째 항상 닮음을 이용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닮음 이용합니다. 혼자 길이 재가지고 미친 척하고 있지 마라. 닮음 이용합니다. 당연히 닮으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길이 B가 얼마일 때 A 대 B이면 쌤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라 까먹었나? B제곱이고 부피비는 어떻게 돼요? 3제곱이죠? 맞니? 두 번째 넓이 공식이 필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씩 피타고라스 거 가지고 선 만들어가 유도해가 넓이 구하고 있으면 시간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넓이 공식. 자, 얘는 지금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이 문제 같으면 정사각형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 문제 정사각형에서의 넓이
4분의 루트 3 a 제곱입니다. 자, 지난번에 쌤 수업할 때 삼각비의 넓이 공식, 그 삼각비의 활용이라고 해서 넓이가 막 나왔잖아, 맞지? 그때 삼각형에 대한 공식이 뭐 7개, 뭐 이것저것 다 합하면 8개, 9개 막 다 나왔었죠.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니? 일단 지금 요 기본적인 이 정도는 돼야 돼. 알겠니? 자, 어차피 b라는 말은 여기에 첫 번째와 두 번째 b가, 봐봐, 첫 번째 내가 넓이를 구했어, 두 번째 넓이를 구했어. 그러면 얘 대 얘 나오면 너 이거 약분하죠, 맞죠? 그래, 1 대 얼마 이러면 안 되잖아, 맞지? 맞아요? 그게 공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비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풉니다. 이거 여기에 삼각형 꺼가지고 밑변이 얼마니까 이렇게 풀고 있으면 망한다고. 알겠어? 또는 첫 번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구해서 쌤 이 넓이 구하고요, 이 넓이 구했어요, 그래서 얘에서 얘 나누면 공비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한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구해도 돼요. 그렇게 구하는데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이 삼각형 하나 보고 들어갈 거거든. 자, 일단 봅니다. 책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모르겠다만, 자, 첫 번째 얘 넓이부터 봅시다. 얘는 뭔데요? 이게 한 면의 길이 2라고 돼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넓이 얼마인데요? 4분의 루트 3 2제곱이죠. 결론적으로 이건 루트 3이란 말이죠, 맞지? 근데 조항은 얘예요, 맞지? 어차피 규칙은 이거잖아. 이 규칙이나 이 규칙은, 규칙은 똑같아요. 규칙은 뭐냐면 정삼각형의 중점을 점 찍어서 선 끊고 중간에 비어있는 놈 색깔 빼라 이 말이죠, 맞지? 그리고 또 생겨지는 정삼각형에서 뭐한다? 또 만들어준다, 맞죠? 자, 그건 봅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이 삼각형과 여기 나오는 이 삼각형의 닮은 비만 알면 돼요. 이거 1인가 맞나? 네. 자, 끝났어. 자, 닮은 비가 얼마입니까? 닮은 비 얼마죠 지금? 2대 1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 길이 묻니? 넓이 묻잖아. 그럼 넓이 비 가야죠. 넓이 비 얼마예요? 넓이 4대 1이죠, 맞죠? 그럼 실제 공비는 4분의 1이에요. 딴 거 할 게 없어요. 이거 넓이 구할 이유가 없다고요. 자, 공비는 4분의 1이에요. 실제적으로 여기까지만 따진다면. 단, 얘는 이거와 이거에 대한 넓이잖아. 이 큰 놈과 이 작은 놈 한 개의 넓이잖아.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보니까 얘를 한번 이러한 반복,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반복을 해보니까 이러한 삼각형이 몇 개 생겨? 세 개가 생겨. 맞니? 실제로 그래서 요걸로 통해서, 아, 쌤, R은 얼만데요? R이라고 하면 저 비율이 얼만데요? 비율이, 넓이 비율이, 비율은 점점 4분의 1씩 작아지는 거죠, 맞지? 원래 넓이가 얼만지 몰라도 그 다음은 4분의 1만큼 된다고. 근데 이런 게 몇 개씩 나와요. 한번 시행하면 세 덩어리씩 나와요. 큰 놈 하나를 쪼개면 작은 놈 세 개가 나오고요. 봐봐, 얘도 봐봐, 이 큰 놈, 얘를 큰 놈이라 가정하면 얘를 한번 쪼개면 또 세 개가 생겨요. 그래서 3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끝났죠?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쌤, 공비는요 얼마입니다? 4분의 1이 3개씩, 4분의 3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공비 알면 끝났잖아. 첫 번째 항 넓이 뭔데? 요거 첫 번째 항 하면 안 되지. 일단 얘 첫 번째 그림에 있는 넓이는 루트 3. 그럼 S1은 얼마인데요? 루트 3에 4분의 3 곱한 건가요? 맞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3에 4분의 3, 여기에다가 4분의 3 또 곱하면 되지. 공비니까, 맞지? 그럼 뭐 하면 돼요? 제곱. 맞아요? 끝났네요. 어차피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첫 번째 항 알고 있고 공비 알고 있으면 일반항은 자동 생기죠. 첫 번째 항은요 4분의 3 루트 3입니까? 맞죠? 공비는 얼마 돼요? 4분의 3입니까? A 얼마? N-1제곱 이렇게 나오고, 맞지? 실제로는 4분의 3을 1로 붙일 수는 있어요. 여기는 4분의 3 하나 집어넣어서 n제곱으로 만들 수는 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자, 문제에서 물은 건 뭔데요? 10번째 거 물었네. 그러니까 S10이죠. S로 바꿀게요. 그럼 S10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 집어넣으면 되나? 그러면 4분의 3에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 몇 개 있다? 9개 있다. 10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이제 합칩시다, 이제. 그럼 루트 3 놔두고 마음대로 4분의 3이 몇 개?
10개 있다.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죠. 이거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풀었죠? 맞지? 능안에 내가 설명해주면서 이것저것 잡아가면서 했지만 실제로 모의고사 나왔어? 모의고사 나왔는데 모의고사는 여기에서 다른 공식이 좀 더 나와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을 때는 설명 안 했지만 다른 게 좀 더 있어요. 우리 숫자에 보면 극한이라는 것 때문에 무한대까지 막 더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이러한 방법을 미친 듯이 할 때, 끝없이 할 때 그 넓이는 어디에, 어떤 넓이에 가까워질까? 뭐 이렇게도 물어요. 자 근데 아직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본다면 그 넓이랑 뭐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구하면 망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구한 다음에 규칙 찾아야지 자기 딸이는 노력한 거죠. 맞지? 근데 그렇게도 풀지만 시간 오래 걸려. 나중에 뭐 말해요? 이 문제 푸는 데는 30초도 안 걸립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문제. 일단 모의고사 나오면요. 모의고사 시험지에 왼쪽 하나 쭉이나 나오거든요. 문제가. 그림이. 글 이만큼 나오고요. 문제 이만큼 나오고요. 맞죠? 그러니까 딱 보고 별표 하고 너무 바쁘거든. 근데 어려운 거 없어요. 이 문제에서 하라는 규칙 찾고 규칙 찾았으면 닮은 비가 나올 거야. 무조건. 닮은 비. 문제에서 길이를 언급할 때도 있어. 만약에 뭐 이런 나올 수도 있잖아. 얘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뭘 구하라? 둘레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 나오죠. 이거 다 돼야 되죠. 맞니? 그러면 둘레도 어차피 뭔데? 2대1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와 얘는 무조건 반띵이에요. 근데 이런 게 몇 개 생긴다? 세 개 생긴다. 그럼 얘는 공비가 2분의 3이에요. 끝납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빨리 캐치해야 돼. 알겠죠? 닮은 비, 넓이 비, 부피 비까지. 부피 비도 나옵니다. 가끔씩. 됐죠?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기본 형태는 쌤이 지금 잡았습니다.